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의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성웅 씨와 또 함께한 비타민 같은 방송. 보약 같은 보약. 네, 보약 같은 방송. 네. 기대하면서 네. 와랑와랑TV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과 좀 만나고 있고요. 네. 벌써 야, 댓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독도 해 주시고 네. 주변에 좀 소문도 많이 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선물을 또 준비하잖아요. 아, 그럼요. 이번 주에는 네. 저희들이 오늘 베스트 한 분을 뽑아서 블랙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사연들 많이 올려주시고 뭐 네. 베스트 댓글도 좋고 하여튼 선정하고요. 중간에 또 돌발 퀴즈가 나갑니다. 돌발 네. 퀴즈 때는 또 아주 예쁜 또 머그컵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네. 지금 잡힐지 모르겠는데 그 돌발 퀴즈 정답자 세 분에게는 세 분이에요. 세 분. 네. 머그컵 세트. 제주 MBC 한정판 커플 머그컵 세트. 아, 지금 보이시죠? 한정판이네요. 너무 예뻐. 네. 아, 예쁘죠. 야, 진짜 예쁘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랑와랑 네. 시사 시작합니다. 자, 김영찬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약간 좀 선생님 같아요. 네. 느낌이 좋은데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네. 저 잠옷대기 하나 입고 나왔는데 네. 선생님 같고 네. 너무 좋습니다. 아까 뭐 댓글 보니까 뭐 분필, 네. 분필로 이렇게 옷 그려놓은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맞춤 옷 같은 거 할 때 왜 이렇게 초크로 네. 옷에다 이렇게 재단할 때 이렇게 그어놓잖아요. 처음에 이제 예, 재봉할 때 네. 하기 전에 네. 이제 약간 그런 느낌. 진짜 다음 주에 나 옷 사서 입고 나온다 진짜. 자, 오늘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네, 4.3 관련 소식을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4.3 70주년을 넘어서면서 이제 4.3 진상규명과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존 수형인, 즉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형을 사셨던 분들에 대한 재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주 4.3 사건 당시 내란죄 등으로 수감됐던 수형인들. 90을 넘긴 나이에 휠체어를 타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습니다. 억울한 거는 말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도와서 이렇게 재판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법원이 이번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첫 번째 심문을 진행한 수영이는 생존자 7명을 비롯해 모두 10명. 4.3 당시 법원에서 일반 재판을 받았지만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수영인 3명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72년 동안 내가 가슴을 품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법정에 와서 법관한테 지원이 말하고 싶어서 재심 청구를 한 겁니다. 이분들 저는 되게 가슴 이렇게 미어지게 왔던 게 나 죄 없수다. 네. 나 죄 없수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상황이 좀 파악이 되는데 네. 혐의 자체가 뭐 무시무시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예. 혐의가 무슨 내란 실행, 뭐 국방경비법 위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네. 그 당시만 해도 이분들이 뭐 이제 한 20살 그 정도 되는 됐죠. 정말 네. 젊은 청춘이었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또 죄를 지었다는 네. 이름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걸 또 평생 지우지 못하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네. 그만큼 또 가슴이 아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들이 이제 다들 고령이셔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85에서 90살을 좀 넘기신 분들인데요. 네. 서울과 인천, 부산 등 뭐 전국 각지에서 이번 재심을 위해서 좀 몸이 좀 불편하시지만 휠체어를 이제 해서 고향 땅을 찾으셨습니다. 네. 아픈 사연도 참 많습니다. 뭐 대부분 이유도 모른 채 잡혀가서 이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김정추 할머니는 17살에 전주 형무소로 끌려가서 1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요. 송순희 할머니는 당시 3살 배기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전주 형무소에서 아이와 생이별을 또 해야 했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 생존 수형인들이 억울하게 끌려간 채 평생을 빨갱이라는 낙인에 시달리며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생존 수형인들도 그렇지만 사실 여기에 더해서 그 행방불명 대신 네. 보통 우리가 줄여서 행불인이라고 네, 그렇죠. 하는데 네. 이 행불인 수형자에 대한 역사적인 첫 신문도 이루어진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 행불인은 4.3 당시 수형인 중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가신지 그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더 억울하고 기막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불인 수형인에 대한 법원 신문 절차가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내란 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 김병천 씨 등 행불인 수형자 14명에 대한 첫 신문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바로 재심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피고인이 재심 청구를 하고 재판부가 이 재판은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다. 다시 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정식 재판이 열리는 거죠. 네. 이번 행불수형인 재심의 경우 청구한 대상자가 349명이나 됩니다. 네. 이 중에서 14분에 대한 재심 신문 절차가 우선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행불인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재심, 유족들이 네. 하는 거잖아요. 재심 청구자가 이제 유족분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법적으로 사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쟁점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살아계셨다고 해도 나이가 굉장히 좀 많으실 거고 네. 사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재판부에서도 피고인들이 네. 생존하더라도 대부분 나이가 이제 100세 내외에서 생존 가능성은 좀 낮다. 그럼에도 절차상 생존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피고인이 없는 재판 참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 현실인데요. 네. 이 피고인이 돌아가신 것이 맞는지 또 실제로 불법 체포와 구금이 있었는지 이걸 또 제대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게 바로 변호인단의 가장 큰 부담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러한 그 하나의 생존 수형인 행불인에 대한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이 재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네. 4.3 특별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위에서 이렇게 법이 다 그렇죠. 정리가 되면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또 그렇죠. 정리가 될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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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에서 안 됐잖아요, 사실. 네, 브레이도 네. 이제 20대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15일 제주도와 교육청, 4.3 유족회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좀 출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이번 21대 국회 꼭 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생존 수용인 분들이 이제 다 고령이어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네. 살아계실 때 그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또 유족들 역시 또 너무 긴 세월을 또 어둠 속에 살아오셨는데 하루빨리 재판이 잘 네.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네. 바라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생존 수용인에 대한 2차 재심 사건 그리고 네. 행불인 수용인에 대한 첫 재판 그리고 4.3 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일식에 대해서 좀. 네. 아 일식. 예. 그저 네. 초밥 먹는 데 아니고요. 아 그거 말고. 갑자기 일식 얘기. 초밥 먹는 데 아니고. 김성웅 씨가 그 얘기 할 뻔한 네. 거를 먼저 친 거예요. 네. 지금 놓치면 이제 네.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 일식 네.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 네. 부분 일식. 네. 부분 일식. 네. 천문 이벤트 부분 일식인데요. 여기서 네. 일식과 월식의 차이를 혹시 두 분 아십니까? 정답. 예, 네, 정답. 뭐예요? 오. 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공부했잖아. 네. 아, 그래 뭐예요? 얘기하면 일식은 달이 태양을 네. 가리는 거예요. 네.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아, 달이 태양을 가리는. 아, 계속해 보시죠. 계속해봐요. 아니, 아닌가요? 아니 계속해봐요. 네. 네. 월식은 네.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있는 거야. 맞습니다. 맞잖아. 네. 근데 표정이 좀 자신이 없어. 아, 자신이 없었어요? 네. 다음 번에 일식을 보려면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됩니다. 이제 두 분 다 이제 환갑이 지나서. 네. 그러니까 일부가 가려지는군요. 아까 그 부분 일식이라는 것이. 예,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해 일부가 가려지면 부분 일식 이렇게. 누가 해입니까 지금? 제가 해죠. 아 해고 아, 예, 예. 저 까만 게 달이다. 예, 예, 예. 이렇게 아, 이렇게 되면은 부분 일식. 부분 일식. 예 이렇게 되면 개기 일식. 예. 개기 일식이고 그리고 금환 일식. 금환. 예 금환 일식이 여기 이게 하늘입니다.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예. 여기가 동그라미 금반지처럼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거 한 야 이거 다 만들어 왔나? 아 제가 직접 만들어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야, 진짜. 부분 일식 그리고 개기 개기 일식 금환 일식. 예. 네. 이렇게 해 가지고 반지처럼 이렇게 생긴 보이면 게 금환 일식. 아. 캡처해서 돌아다닐 것 같은데요. 네. 아 근데 이렇게 그 저렇게 소품까지 다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런 성의가 전 준비성 너무 아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고생하셨어요. 아, 칭찬해 칭찬해. 아니 근데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거 다들 보시면서 이거 꼭 봐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정확한 네. 시간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네, 시간 나와 있습니다. 오! 제주의 경우 3시 53분 34초에 시작이 돼서 네네. 5시 7분 23초. 그리고 최대 기때까지 보이고요. 6시 12분 12초에 종료가 됩니다. 오, 야 이거 정확하게 나와. 야, 이거 금방 끝나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제주 지역은 네. 태양 면적이 57.4%가 가려져서
가장 많이 가려진 모습으로 관측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제주도가 남쪽에 있어서 또 그런가, 네, 그런가 있나? 서울인 경우에는 45%인데 제주도는 57.4%. 근데 이게 뭐 육안으로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그냥 이제 맨눈으로 보시면은 좀 위험하고, 네, 태양 필터가 없는 망원경, 카메라, 선글라스 등으로 봐서는 진짜로 눈이 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보셔는 안 되고, 네, 꼭 태양 필터가 장착된 망원경 아니면 특수 안경을 이용해서 3분이 넘지 않도록 관찰을 해야 된다. 아, 이게, 네, 필터가 없는 걸로 보면 위험한 거군요. 네, 엄청 위험합니다. 그냥 태양빛이 눈으로 봐도 안 되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태양빛이 워낙 강하니까. 아, 3분 이상 진짜 안 된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또 이거 보려고 따로 또 사기도 그렇고, 이거 온라인상에서도 팔고 있고요. 예. 이런 안경들이나,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문구점 가면은 이런 것들도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 교재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군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저도 보니까 이게 3분이 넘지 않게 봐야 된대요. 네, 너무 오랫동안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네, 이 뭐 달, 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사실 이게 다 날씨와 연관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기상청을 또 연결을 해서, 네네네, 그렇지, 날씨가 좋아야지. 날씨가 좋아야 되니까, 네, 좀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또 기상 전망도 같이 한번 여쭤보고요. 네. 우리 김창문 예보관님 제주지방기상청에 계십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그 저희들이 아까 그 부분 일식 얘기를 좀 계속했거든요. 네네. 그 21일 날 이제 부분 일식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날 관측이 잘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 18일 오늘 예상하는 21일 날씨는 오전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네.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최신의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일단 지금 현재 예보대로라면 15시 53분쯤이면은 날씨가 괜찮을 걸로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주의, 네,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장마에 비하면 이번에 게 가장 빠른 장마가 맞습니까? 네, 원래 제주 장마는 지난 10일부터 비가 오면서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요. 과거에 가장 빨랐던 시기는 2011년 6월 10일로 원래와 동일한 날짜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자, 그 이번 장마는 그럼 대략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죠? 장마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예측은 현재까지 쉽지 않은 상태이고요. 네. 다만 평년적으로 30년 평년적으로 따지면은 장마 종료 시기는 제주도는 7월 20에서 21일경에 종료됩니다. 7월 20에서 21일경에 쯤에 이제 종료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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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올여름 유독 덥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도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평년이 한 24.8도고요. 작년에는 24.6도를 기록하였는데 올 여름은 평년하고 작년보다 0.5도에서 1.5도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그리고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도 평년과 작년보다 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태풍인데, 태풍은 좀 몇 개나 올지 또 좀 걱정이 되는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올여름 태풍은 9개에서 한 12개 정도 평년과 비슷하게 발생해서 평년 수준인 한 2개에서 3개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주가 태풍의 길목에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기상예보가 이렇게 뭐 틀렸다고 해가지고 항의 전화 받는다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예, 항상 저희가 이렇게 뒤에서 감사한 마음 갖고 있다는 것도, 그럼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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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제주지방기상청의 김창문 예보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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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영재 씨와 함께 듣는 와랑와랑 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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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계속해서 또 맛있는 소식이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자, 네, 맛있수다 만나러 가보죠.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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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자, 신문지로 가려지질 않아요. 네. 어디서 술 먹고 거기서 잤나 보다. 공원에서. 쏙 쓰려! 전날의 기억은 아름다웠지만 훗날의 숙취는 괴롭도다. 이제 참지 마세요. 숙취의 결사
해장국 맛집들이 있으니까요. 해장은 내게 맡겨라. 영양 가득 황태로 속은 달래주고 입맛은 살려주는 이곳 해장하러 왔습니다. 아, 좌 선생님 어저께 꼭 한 잔 제주도는 해장국 천국이에요. 해장국집이 너무 많아. 해장계 스테디셀러 황태, 에피타이저 황태구이부터 컴온.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거에다가 이 밥이 정말 좋으니까 밥도 독특해. 전날 혹시 술을 드셨나 모르겠네. 소스를 이용한 밥을 올려서. 야, 이거. 자, 여러분, 오늘 해장편 끝났습니다. 해장은 밥이죠. 난 밥 먹어야 해장이 되더라. 이거 딱 여기 씹히는 질감이 너무 좋아요. 와. 이렇게 계란 후라이 이렇게. 드디어 주인공 황태 해장국이 등장했습니다. 어, 뭐? 아, 이거 보세요. 아, 이 국물 그냥 이게 나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몰라서 얼본 국물, 얼큰한 짬뽕, 얼큰한 이런 걸로 해장해야지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 이런 맑은 탕, 이런 구수한, 순한 이런 걸로 해장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아 이거 들깨, 이거 들깨 좋은데? 황태 국물 아 시원하죠. 아 여러분 이 뜨끈한 이 황태 해장국을 먹으니까 이 마음이 와, 내려앉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정말 이 해장이 된다는 그런 게 마음이 놓인다. 뭔가 정말 해탈한 듯한 그런 느낌. 와, 정말 지금 딱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반쯤 먹었을 때 청양고추를 좀 약간 좀 섞어주고 새우젓. 감칠맛이 또 올라오고 한참 먹다 갑자기 아, 이거는 또 맛이 두 번째 맛을 또 만들어 먹는 거 처음에 좀 담백하게 먹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남은 밥을 또 남긴 이유가 있지 또. 자, 이거 뭔가 싸우 나온 것 같네. 아이고 좋다. 이제 좀 냉탕 좀 들어가 볼까. 온탕을 거쳤으니 이번엔 냉탕으로 고고. 오징어 냉국으로.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겁니까? 무르하고 또 다른 느낌. 오징어 냉국. 오징어 냉국입니다 이거. 아, 이거 좀 시원하게 그렇죠. 막힌 데를 쫙 뚫어주는 느낌 날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제주도에서 느끼는 강원도의 힘 황태로 해장하세요. 숙취 요놈 잡았다. 오늘의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마음까지 녹여주는 이곳. 해장국 먹으러 왔어요. 이번에는 탕 먹으러 왔어요. 이번에도 에피타이저부터 드시고 가실게요. 파닭 뭐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가슴살도 있고 닭다리살도 있고 골고기 있습니다. 오이구. 담백해. 요새 다이어트 한다고 제가 닭가슴살을 좀 먹고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닭가슴살 한 박스 먹겠다 그냥. 훌륭해. 얼큰한 감칠맛 닭 육개장. 벌써 숙취가 해결되는 듯하죠? 오 비주얼 봐. 대파, 고사리, 숙주, 닭. 먹어볼까요? 밥을 말아야 돼. 이 흰쌀밥 사이사이로 싹 스며드는 이 빨간 국물의 이 느낌. 이때의 이 희열.
너무 기분 좋아. 옷에 확 튀어버려라. 뭘까? 빨간색. 빨간 걸. 빨간. 이쁘다. 이뻐. 옷에 옷에다 엎질러버려라. 튀어라. 저럴 때 저럴 때. 와. 다시 몸이 릴렉스 되네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술 잔뜩 먹고 해장을 탁 하시고 해장을 하신 분이 더 취하신 것 같아요. 하잖아요. 그게 해장이죠. 탕육개장과는 또 다른 매력. 이번엔 닭곰탕입니다. 담백하게 또 이게 또 괜찮네. 너무 좋다. 난 좀 개인적으로 저는 닭곰탕.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깔끔하게 보시면 기름이 하나도 떠 있지 않습니다. 기름기를 깔끔하게 잘 제거하시고 닭을 손질할 때 안에 내장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잘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 잡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구수한 향이 나면서 뒤에 살짝 받쳐주는 파의 향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닭도 굉장히 푸짐하게 있고요. 술이 쏟아지고 있어요. 땀이 아니고. 아, 술 흐른다. 아, 술 흐르죠. 아. 내 몸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제주 닭육수의 맛! 오늘의 마지막 해장국 맛집! 자극적이지 않은 깊은 맛으로 한번 흔치 않은 비주얼로 두 번 반하게 하는 이곳 아마 놀라기 바쁘실 거예요. 너무 독특하다! 이게 지금 비주얼이 이게 뭐야? 버섯이 지금 지금 국물은 굉장히 맑아가지고 허여멀고 원해가지고 지금 정체가 뭐지? 그리고 이게 지금 가운데는 아 매생이 매생이 매생이는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아니, 따로 시키는 거 따로 고기가 아이고야 야 아,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이거 들지도 못하겠다 이 두 손으로 야 우와 돼지고기가 야 이 밑에도 잔뜩 더 있어요 와 샤브샤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해장국 숙주나물의 아삭함과 생표고의 향 역시 최고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 고기랑 이 부드러운 이 숙주랑 그리고 이 표고버섯 그 향이 자연스럽게 이게 녹아들게 담백하고 좋습니다. 양이 안 줄어. 야 이게 먹어도 먹어도 지금 양이 줄어들어 생각을 안 하네. 이거 뭐야? 여러분 그대로 있다. 피디님 이거 다 먹어야 돼요? 그대로 있잖아요. 엄청난 양을 먹었는데 보통 해장국집에 가서 새 걸로 시켰을 때 양이 나와. 이게 뭐 마술 같은 그릇이야. 먹어도 먹어도 어떻게 미지가 않아. 이 집의 강추 메뉴 매생이 해장국. 야 이거 매생이 뜨거운 줄 모르고 호로록 마셨다가 입천장이 다 되라고 미운 사위한테 준다는 그 매생이 국. 어이구 어이구 밑에 뭐 있을까요? 근데 이게 매생이가 너무 많아. 사장님의 인심이 느껴지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잖아요. 김의 향이 조금 나는 그런 느낌. 아, 이 논두렁이가 다 씹히는 게 쫄깃하니 좋네요. 또 마지막에 부드러운 이 매생이가 이 온몸을 싹 감싸주니까 속이 너무 포근하고 너무 안정감이 있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소주가 다시 생각나네. 사장님, 소주 한 병이요. 진정한 해장국은 다시 술을 부르는 해장국이죠. 해장국 성지로 떠오른 제주. 훌륭한 맛과 깊은 정성으로 사랑받는 해장국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헛헛한 마음 달래주는 해장국으로 꽉 찬 시간 보내세요.
좌영국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다시 좀 해장이 좀 된 건가요? 아니면 저 해장국 드시고 또 술을 드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유, 저는 해장국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아, 그 후에도 지금 쭉 계속 지금 음주 중인데 어. 아, 술이 취하진 않아. 네. 아, 너무너무 좋아요. 어. 해장국을 미리 막 먹어놨기 네. 때문에. 네. 아니, 몸이 너무 안정되는 느낌이에요. 해장이라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탁 뜨끈한 국물과 이 좋은 이 밥이 탁 들어가는 순간 어. 몸이 릴렉스되는 그 어. 순간. 이게 해장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해장국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네. 그 육수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아... 사실 이게 정성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육수가 최고죠. 육수가. 그렇죠? 그 육수 맛에 먹는 거잖아요. 네, 이곳은 네. 아, 오늘 나온 이곳 세 곳 다 육수가 최고였어요. 이 황태가 그 황태에서 나오는 그 육수가 최고잖아요. 이것도 아침 새벽부터 이 새벽부터 가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이 3시간 또한 푹 우려진 약간 그 설렁탕 같은 느낌. 아, 그렇죠. 뽀얀 네. 육수. 그리고 네.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그 들깨 향이 들깨를 같이 넣어서 들깨 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조화가.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온 그 해장국 푸짐한 그것도 야채 육수를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그 우려내는 매일 깨끗한 육수를 내는 그러기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나왔던 그 닭, 네. 닭 육수. 그 치킨 스톡이 그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닭 육수 하면 뭐 뭐든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푹 구워내서 그 닭 비린내를 없애고 그 육수를 푹 구워내는 그 실력 네. 너무 훌륭했습니다. 네. 그 혹시 그 먹방 좌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만큼 네네. 그 좌 선생이 갖고 있는 어떤 해장 노하우 아, 있죠, 혹시 있죠. 있을까요? 아 있죠 있죠. 어떤 뭐, 게 있을까요? 오늘은 뭐 안 나왔지만 보통 해장국집을 가면 일반 해장국과 뭐 내장탕 보통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게 제주 마늘 요즘 뭐 힘들지만 제주 마늘 제주 대정 마늘 마늘을 탁 놓고 일단 내장탕은 김치 김치를 좀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해장국은 깍두기 국물 저는 딱 그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위로 조금 잘라주고 먹는다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그렇죠. 아, 자 네. 오늘도 아주 맛있는 소식 잘 봤고요. 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서 씨부터 들어보죠. 네. 네, 최근 제주 지역에서 뭐 달걀이나 지갑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심지어는 뭐 돈 가방까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누구의 소행인지 좀 짐작이 가세요? 뭐 이런 도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저는 몰랐는데. 그건 경찰한테 물어봐야죠. 저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네. 모릅니다. 그 범행의 현장 우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입에 물었습니다. 날개란 날아가요. 대단하다. 과자. 자, 길거리 가판대 과자. 아 지금 저 봉지째 들고 가는 봉지째 거예요? 봉지째 가는 거죠, 봉지째. 귤. 뭐 안 훔쳐가는 게 먹고 있네요 여기서. 역시 맛있는 건 알아보나 봐요. 웬만한. 아, 근데 좀 무섭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보세요. 도구도 써요. 저 뭐예요 지금? 자, 뭐 막대기를 넣어서 골프장에서 이게 많이 나타나죠. 돈도 막 훔쳐가요. 돈. 아니 골프장에 왜 와요 제가? 그 나무 위에 있다가 카트에 있는 걸 막 가져가. 지금 전기줄? 와, 이거 무슨 영화 오맨 장면 생각나네요. 네. 먹이를 찾아라. 무섭다. 제가 섭외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네, 이 자리에 모시지는 못했지만 목소리로 만나볼 건데요. 네. 지난번에 그 고니 가출 사건을 아주 속 시원하게 그 골프장 네, 네. 그 풀어주셨던 네네. 박사님이십니다. 조류학자이신 김완병 박사님 저희가 전화 연결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까마귀 소식 저희 방금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박사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저 현장 다녀왔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영상 보면서도 우리 건보 MC도 아니 왜 오는 거예요 골프장에 했는데 이게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까마귀는 일단 사람을 싫어하지 않죠. 사람들이 이제 그 까마귀 자기들한테 그동안 던져준 음식물도 있고 해서 많이 친숙해진 그런 경우죠. 근데 뭐 먹을 걸 훔쳐가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 아까도 뭐 골프장에도 그런 일이 많다고 하는데 현금이나 예. 뭐 핸드폰 이런 걸 막 집어간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죠. 까마귀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방에서 뭘 꺼내잖아요. 네네. 아, 이거 뭔가 뒤집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먹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면 제가 생각한 건데요. 네. 누가 이걸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네네. 아, 범죄. 그렇지. 가서 네. 핸드폰이나 현금만 물어와라. 네. 그 주인이 저쪽에서 그걸 다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그럴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습시키면은 가능할 일이죠. 학습. 학습. 아, 학습. 아. 겨울에 네. 제가 한라스모건 쪽을 지나가는데 정말 네, 정말 맞아요. 때로 전기줄에 네. 이렇게 모여 있다가 때로 이렇게 확 날아가고 이러는 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스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왜 겨울철에 그 친구들이 네.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친구예요? 그렇죠. 지금 시기에 보이는 거는 우리 한라산 일대에서 번식하고 있는 터썩고요. 네, 겨울에 오는 거는 지금 아까 연동에 있는 연동파. 또 교례 있는 교례파 이런 까마귀 그 까마귀들은 이게 범죄 조직 같은데요, 약간 파가 있는 거군요. 예, 네, 그건 때까마귀라고 겨울철새입니다. 아, 겨울철새. 아, 그럼 까마귀도 그 까마귀 종류 중에 철새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까마귀 자체가 철새인가요? 까마귀 종류 중에 털새가 있고 철새가 있어요. 아, 털새가 있고 네. 또 철새가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아, 그 겨울에 오는 그렇죠. 겨울에 오는 거는 이제 때를 지서 오기 때문에 때까마귀고. 예. 그리고 제주에서는 이제 바람 따라 오기 때문에 바람까마귀, 내지 보름까마귀라고 하죠. 아. 네. 혹시 그저 까마귀 소리를 조금 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쿵부리 까마귀는 이제 꽉꽉꽉 이렇게 울고. 꽉꽉꽉. 꽉꽉꽉. 예. 네. 네. 다른 그 일반 까마귀들은 깍깍. 오, 이거 비슷해요. 오, 박사님이잖아요. 아, 이게 확실히 다르다. 그러면 아까 전자의 까마귀들 좀 약간 그러니까 근엄한 느낌. 꽉꽉하고 예, 약간 우아하기도 하고. 깍깍깍 이거 다르네요. 깍깍 이거 좀 약간. 역시 박사님이라 아, 소리까지도 똑같이. 그러네. 네. 지금 중요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나타샤 보라님이 네네. 어떤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까마귀한테 먹을 걸 줬다가. 네네. 며칠 후에 이 까마귀가 목걸이를 물어왔답니다. 이거는 까치, 제비야. 제비 아니에요? 제비. 흥분의 제비 아니고 이건 까마귀인데. 근데 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아, 글쎄, 그거는 사실 그 까치라든가 몇몇 새한테는 그런 인지 효과가 있어요. 아. 네. 그 인지 효과가 그 보통 있다. 예, 사실 닭이라든가 비둘기라든가 이런 게. 네네네. 그 어떤 자기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그 도움을 준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저런 커뮤니티에도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 예. 아직 뭐 사실 여부는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네네. 어쨌든 까마귀와 연관된 참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개체 수가 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생태계 교란이라든가 아니 네네. 또 다른 어떤 피해를 줄 것이다 뭐 이런 예측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사실 그 제주 자연에서는 쿵부리 까마귀 개체수는 일정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박사님, 그 네네. 와랑와랑 TV 저희 개국 이후에 그 최초로 전화 연결 두 번 하신 분이세요. 와, 아, 영광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제작진이 기념으로 MBC 한정판 네. 네. 벽시계 아이고, 예, 이거 벽시계 하나를 자연사 박물관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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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자, 별책 부록 두 번째 이야기 좀 들어보죠. 모든 학교 학년들이 개학을 시작했잖아요. 물론 네네. 격주 등교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예. 와중에 중국의 한 학생이요. 등교를 앞두고 교복을 입고 있는데 다소 좀 난처한 상황에 처했더라고요. 아. 그 영상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어휴. 이게 집콕을 너무 오래 해서. 어떡해. 저 터질 것 같은데? 이게 학생들 다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 집콕을 너무 오래 해서 그 사이에 살이 네, 찐 거죠. 그 사이에 여름 교복을 미리 사뒀는데 이게 이렇게 작아져 버린 거죠. 바지는 맞네요, 그래도. 저 고무줄 같아요. 고무줄 바지. 바지는 맞는데 이게 네. 너무 작은데 위에 위도시요. 아, 근데 네. 아마 네. 저런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좀 계실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별책 부록 또 재미있는 소식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김성국 씨, 요즘 그 아까 뭐 먹는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요즘 제철 그 맞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아, 뭡니까? 요즘 인기 만점인 제주 초당 옥수수 출하 현장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돌발 퀴즈도 같이 나오니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죠. 이거는 생채로도 먹을 수 있는 거. 전자레인지에 7분만 찌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옥수수가 다니까 달콤하니까 맛이 굉장히 좋아요. 달달하고 아삭한 제주 초당 옥수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고소득작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초당 옥수수 출하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제주시 서부 지역 드넓은 밭 가득 초당 옥수수가 탐스럽게 연글고 있는데요. 본격 수확철이 시작됐습니다. 수확 시기가 다 돼가지고 이제 지금 위에가 다 야맞는지 요맞는지 안 요맞는지 그거 좀 확인도 하고 좀 익은 거 있으면 하나둘씩 수확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길이가 15cm 이상 되는지 속은 얼마나 꽉 찼는지를 보며 수확 여부를 결정한답니다. 이거는 아직 좀 이제 한 10일 정도 이거 위에가 다 얌지 않아가지고 좀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있으면 위에 것이 이제 노랗게 이렇게 돼가면 이것이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초당 옥수수를 재배했다는 양재식 씨. 재배 여건이 좋고 가격도 높아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배추 끝나가지고 딱히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저 진짜 지금까지 이거를 몰랐는데 이 초당 옥수수가 저도 뭐 원래 처음 알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좀 고소득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초당 옥수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저 전망이 이게 저도 이거 이제 지금 한 2,500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늘려가지고 좀 이제 더 이제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원래 해보니까 아주 이제 고수득 작물이라고 이제 그런 평가도 되고 농작물도 잘 되고 하니까 이제 초당 옥수수 재배 면적은 2015년 20헥타르에서 올해 260헥타르, 5년 동안 무려 13배가 늘었다고 하네요. 초당 옥수수는 식감이 좋고 다른 옥수수에 비해 당도가 20, 30%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이 있고 장 건강이나 다이어트 효과에 좋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초당 옥수수 재배는 여러 장점이 있다는데요. 먼저 3월 종자 파종을 시작으로 밭에 옮겨 심고 수확까지 재배 기간이 85일 정도로 짧다는 점. 비닐 터널 재배 방식으로 단순 노지 재배인 육지와 달리 6월에 조기 출하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유통면에서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높은데요. 5월 말 기준 터널 재배하여 조기 출하된 초당 옥수수의 밭대기 가격은 3.3제곱미터당 8,000원에서 10,000원까지 형성됐는데요. 옥수수 10개에 20,000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제주산 초당 옥수수는 단순 노지 재배인 타 지역에 비해서 3월에 조기 터널 재배를 통해 6월에 조기 출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 시기에 다른 작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품새 시장으로서 초당 옥수수가 생산되면서 여러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 환경농협 유통센터에서는 초당 옥수수 선별과 포장 작업이 한창인데요. 크기와 품질을 살피며 깐깐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cm 이하는 하치로 들어가고 아 이상하다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열매가 이때까지 와요. 이거는 파치. 서부 지역에서는 초당 옥수수가 새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공선 출하회를 조직했는데요. 환경농협과 제주농협 공동사업법인은 업무 협약을 맺고 이 초당 옥수수의 유통 및 판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에서 초당 옥수수 현재 작업한 물량은 인근 농협과 저희 공선회 회원 이 초도 물량 이렇게 나오는 걸 합산해서 약
6만 개 정도 작업이 돼 있고 앞으로 약 150만 개 이상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초당옥수수 유통은 제주자 공동사업법인과 유통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로 홈쇼핑,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대형 업체를 위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 품질별로 엄격하게 선별 포장된 제주 초당옥수수. 이미 온라인을 통해 예약 판매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지난 10일에는 올해 첫 홈쇼핑 판매도 진행됐습니다. 자, 오늘 시간 생으로 과육채로 그냥 네. 껍질 벗기자마자 들 수 있는 초당옥수수.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네. 100% 제주산으로 들고 올 시간이에요. 그렇죠. 시즌 첫 공개하는 너무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고요. 이 시간만에 기다려오신 우리 어머님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홈쇼핑은 금일 그 방송도 있는데 그 최소 6만 개씩 이렇게 발주가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주 주일에 방송을 통해 더 많이 이게 발주가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여름 별미 간식으로 인기몰이 중인 제주 초당옥수수. 서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좋은 품종 보급과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로 제주 초당옥수수가 앞으로도 쭉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문제. 아까 저희들 그 나갔던 옥수수 한림읍 상명리였죠? 상명리에서 나갔습니다. 네, 상명리였고요. 그걸 재배하시던 분의 성함은 양재식 선생님이셨죠? 예, 네, 양재식 선생님. 자, 그렇다면 그 초당 옥수수가 네. 아까 그 수확할 때 손으로 이렇게 막 해보더라고요. 몇 센티 이상 돼야지 수확을 할 것인가? 아, 나왔어 약간. 상품으로 봤을 때 수확할 때 몇 센티미터 이상이 됐을 때 나가는 거 수확을 할까요? 자, 벌써 왔어. 와, 빠르다. 이야, 정말 빠르다. 아, 야, 네, 머그컵 선물 세트, 한정판 커플 머그컵 세트. 예, 나 오늘 계속 왜 홈쇼핑하는 느낌이 들지? 계속? 그니까요. 예. 자, 어쨌든 정답 맞추신 분들께 저희들이 예쁜 머그컵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코너는요. 아,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들을 정말 쉽고 편하고 때로는 또 외람되게 풀어보는 네, 외람된 문화생활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또 시작.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8등을 찍혔네. 그런데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뮤직비디오 아니에요? 뮤직비디오? 뜬금없지만 날카롭고 예리하지만 2% 살짝 모자란 외람된 문화생활의 매력으로 빠져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근데 진짜 인상 좋으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화사하게 웃으시네요. 저분 저 시사평론가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김동영 박사. 그런 화사한 웃음, 인고의 끝에 그 웃음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럼요. 고른 옷입니다. 아, 옷도 좀 신경 쓰신 네, 건가요? 네, 신경 썼습니다. 아, 저도 오늘 오신다 그러니까 옷 좀 신경 썼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정말 제주는 꽃같이 피어나리라 네. 이런 것들의 마음을 담아서 좀 살짝 엄지공주같이 입어봤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자, 사실 박사님 네. 문학을 좀 전공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문학을 전공했고요. 사사문학하고 사사문학 그다음 네. 제일조선인 문학 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전시를 보면서 좀 놀란 것은 사삼에 관련된 작품들 네. 시와 소설 그리고 어떤 많은 역사적인 기록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연도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이 사삼 진상규명운동의 역사와 사삼 문학사를 서로 나란히 모르면서 그 중요한 역사적인 국면에서 사삼 문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를 좀 꾸며봤습니다.
몇 년도에 어떤 작품들로 네. 이 마음에 불탔는지 네. 또 몇 년 된 어떤 작품들이 또 우리의 사상과 민족의식들을 일깨웠는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상문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뭐세요? 순이삼촌. 그렇죠, 그렇죠. 현기영의 순이삼촌이 1978년도에 발표가 되거든요. 현기영의 순이삼촌이 발표됐던 78년도까지를 이제 사상문학의 한 시기로 보는 거죠. 이 순이삼촌이 이제 문학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상 진상규명 운동에 미친 영향은 정말 대단합니다. 야, 그 작품의 그 힘이라는 게, 네. 그 소설의 힘. 그 사람들끼리 쉬쉬하면서 막 이렇게 둘러봤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막 또 복사해서 또 둘러보고 네. 사람들의 의식과 사상을 바꾸는데 작품이 그렇게 큰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거네요. 그 소설 한 편이 어찌 보면 현기영의 소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사상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 네. 말씀 너무 잘하세요. 아. 박사님 뼛속까지 방송인 같은. 아니 훨씬 많이 배부른 분 같기도 하고 그 시사처럼 나오시는 분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문학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장소가 수많은 아픔의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랑시는 이제 다랑시 굴이라고 한 데서 그 당시 학살됐던 사람들의 시체가 유해가 발견이 됐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다랑시를 소재로 해서 정문치라는 시인이 이 시를 썼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입 틀어막힌 굴 안에서 네. 주저앉지도 못한 채 벽 긁으며 죽어갔을 사람들 네. 그들이 긁어내린 벽화 속 손톱들이 오늘 낮 달로 뜬 것일까? 그러니까. 박사님, 박사님은요, 네. 요 사상 관련 문학 다 읽어보셨어요? 거의 다, 여기 전공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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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세요. 좀 2박 3일 동안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우, 두렵습니다. 우리 저 MBC 사장님이 2박 3일 정도 방송을 주시면 제가 밤새서 여러분들에게 사상에 대해서, 사상 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사상 문학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겠네요. 진실 속에서 꽃 피어나는 우리 제주의 역사가 되도록 더 많이 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석철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좀 전에 미리 제가 와서 전시를 좀 봤잖아요. 아, 예, 그렇군요. 굉장히 젠틀한 보이스에 작품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멋과 네. 약간의 어떤 색감을 활용한 고급스러운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탄생시키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본래 그 서예를 했어요. 아. 중학교 때부터 서예를 해서 지금까지 해오는데 한 20년 전부터 서예하고 그림이 만나고 건축을 만나는 작업을 했죠. 아, 그러니까 원래는 네. 서예가 하신 건가요? 네, 예, 예. 작품들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고급스럽게 색감을 냈다고 해야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이런 것도 굉장히 칭찬해 주셔서. 이렇게 약간 오페라를 연속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예, 예. 소재가 굉장히 심플하기도 하고 약간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사실은 간장게장이 자꾸 생각이 나요. 간장게장? 오리고기에 맞나? 오리고기! 너무 맛있잖아요. 네, 맛있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처음에 왔을 때 놀랬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게와 오리를 이렇게 아이템으로 삼으셨을까? 그 게라는 거는 옛날 한시나 이렇게 보면은 용왕사는 용궁도 거칠것없이 들락거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개가 그만큼 그 강인한 장수처럼 보이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하니까 사람도 개처럼 하면은 코로나 이겨낼 수 있다는 더 비유적인 걸로 사용했죠. 그래서 제목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작품이었어요. 그렇죠. 작품들을 보니까 제주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의 그 소재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약간 흙을 지디겨서 쓰셨나요? 흙이 아니고요. 제주 귤 껍질 있죠? 제주 하면 귤이니까. 네, 귤 껍질을 말려서 귤피 가루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알료로 만들었죠.
불피 가루로.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무리지어서 함께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네. 뭔가 공동체를 의미하는 건가? 아니면 가족 애를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저는 그 코로나의 거리두기 요즘 분위기 속에서 밖에 생활보다는 안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제 누구보다 소중한 거 느낄 수 있죠. 작가님은 아내분과 그럼 사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코로나 어떤 시즌을 통해서? 아, 그 옛날부터 좋긴 좋아요. 더 좋아졌죠. 근데 혹시 지금 사진을 계속 찍어주시는 분이 아내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맞으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아내분께 네. 레터를 한번 간단하게 카메라 보시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비아라고 해요. 실비아야. 네, 천주교니까. 네, 네. 실비아 씨 네, 한번 네. 해주시죠. 그 실비아 고맙다. 늘 그 곁에서 작품하는 데 도와주고 작품에 대한 모든 거 부인은 바로 앞에 있고요. 이해해줘서 어렵지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편하고 쉬운 말 사랑합니다. 실비아 멋지시다. 실비아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Silvia, my lovely soul, my soul. 그래서 캠퍼 치시는 거 아니죠? 우리 지금 실비아 부끄러워서 지금 사라지셨어요. 네. 작가님 진짜 너무 순수하신 분 같아요. 우리 실비아 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시고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작가님 제주에서 많은 작품들로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앞서서 본 그 43 아카이브 그 문화가 43 문학 아카이브 전 지문도 43 문학의 지금까지 역사를 쭉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고 양상철 작가님은 사실 작품도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도 이런 색채들을 전부 다 그냥 어떤 알료나 이런 물감들을 쓰지 않고 귤피 가루를 이 기름에 지지겨서 네. 이제 같이 섞어서 표현을 했다거나 서예라는 작품이 사실은 여러 번 덧칠을 하면 퀄리티가 떨어져요. 서예라는 거는 일회성, 한 선에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에 획? 응, 한 획에. 이제 한 선으로, 한 획으로 이제 어떤 의미들을 많이 표현해야 되는데 진짜 잘하시는 게 이 꽃게나 이 개나 어떤 오리들이나 이런 표현들도 한 획에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칠하지 않아요. 한 번에. 한 번에 오리를 그리고 한 번에 개의 어떤 다리를 그게 더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 윤정 씨 가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그 와랑와랑상 한 명을 우리가 발표해야 돼요. 네.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박스를 네. 설치해 드릴 텐데 최신형 차량용 블랙박스. 네. 오늘의 와랑와랑상. 자, 베스트 댓글의 주인공은 네, 왼쪽에 써 있습니다. 왼쪽에. 자,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too much talk 님이십니다. 아, 발음 좋아요. 누구야? Too much talk. 네. Too much talk. 아유, 축하드립니다. Too much talk. 네. 자, 다음 주 저희 와랑와랑 TV는 43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금요일 방송 시간에 나가기 때문에 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 주 쉬어 갑니다. 네. 네. 혹시 또 다음 주에 또 들어오셨다가 라이브 안 하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들은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더욱더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7월이 시작되는 첫 주에 네.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